경북 독립운동기념관과 한국국학진흥원, 안동 MBC가 공동기획한 만주망명 110주년 기념, 독립운동을 향한 망명로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광복절을 앞두고 경북 독립투사들의 만주망명과 정착과정, 독립을 향한 불굴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특별전시회가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리는데요. 오늘 13일부터 개최되는 이 특별전은 내년 5월까지 이어집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고난의 땅 만주로의 여정과 독립의 길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회는 1911년 석주 이상용, 백하 김대락 등 독립투사들이 고향을 떠나 만주로 향하는 여정부터 시작됩니다. 일제의 치밀한 검문과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기고 만주로 향한 독립투사들은 무서운 식량난과 토굴 같은 움막집에 살면서도 독립을 향한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만주에 경학사와 신흥강습소, 부민단을 세워 독립운동 기지로 삼았고 서로 군정서와 대한통일부 등으로 무장 독립투쟁을 이어갔습니다. 특별 전시회는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석주 선생의 부인 김우락 여사와 며느리 이중숙, 손부 허은 여사 등 함께 망명길에 올라 독립투쟁에 나섰던 가족들의 힘겨웠던 삶도 재조명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가 후손은 3대가 망한다는 말처럼 광복 후 고향에 돌아왔지만 생계조차 잊기 어려웠던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처절한 삶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진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역사 거울이 되고 나아가 국민이라는 공동체로서 미래에 우리가 이룩해야 할 무수한 과제에 대한 해답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주 망명 110주년을 공동 기획한 한국국학진흥원 앞으로 독립운동사를 국학 차원에서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그들의 처절하고도 비장한 희생정신 속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러한 이 나라를 다시 찾으려고 했던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실천으로 나타났던가 하는 것을 다시 재조명을 하고 또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특별 전시회는 이달부터 내년 5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이곳에서 우리 경북인들이 110년 전 왜 만주로 망명했는지, 왜 그곳에서 무장투쟁을 했는지 그 역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